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 네. 올해 어떠한 일을 시작을 한다 소리가 나오는데, 네. 예? 그 일로 인해서 내 평생 살아가면서 밑바탕이 될수 있는 일이라 해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내 머릿속에 있던 게 진행이 되고, 밀렸던 게 진행이 되고, 새로운 게 진행이 된다 소리 나오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진행을 한번 해보셔. 힘들더라도 밀어붙여 보셔. 아셨죠? 올해 우리 앞에 들어온 분하고는 정반대구나.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는 올해 대운이 들어와. 대운이 들어오는데 그 운으로 인해서 내가 상승곡선을 탈수 있는 운이라 해요. 그러고 우리 대준님은 불과 가까운 일을 하시면 안 되는데 불요. 뭔 일을 하시려고 지금은 이제 지금 올해 이제 계획하는 거는 아까 저 친구랑 그래? 같이 뭐 임대업 같은 거를 조금 그렇지. 해보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또뭐 다른 거를 좀 해볼까 지금 해서. 그쪽으로 생각 한번 해보죠. 임대업도 부동산이잖아. 네네. 그러고 내가 많이 돌아야 되잖아.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네.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붙는 사람이고, 내가 뭐를 한다 치면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을 갖다가 좀 써먹어. 뭐, 써먹는다고 해서 나쁘게 써먹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분들을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더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고,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해보셔. 하고,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는 항상 기분이 업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뭐가 돼도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도 계약이 이루어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올 개면년 한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갈수 있을 거야. 하고 올한 해로 인해서 내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밑바탕을 만들 수 있는 걸음이 될수 있다 하니까 한번 해보셔. 아셨지? 그 대신에 우리 대주님은 좀내 주변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보는 게좀 많은가 봐. 내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복은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좀 걸러야 될건좀 걸러내. 사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두발 날린 알겠습니다. 짐승인 만큼 힘든 사람들도 없어. 당할 만큼 당하고 오셨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걸러낼 건 걸러내고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셔. 아셨죠? 참 힘들게 잘 버텨오셨어. 내가 살면서 내가 손을 대면 안된 것도 없나 봐. 다잘 되어왔나 봐. 그럭저럭 해왔나 봐. 근데 힘들다 하면서도 그럭저럭 잘 넘겨오셔서 올해 뭐가 팡 터져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니까 올한해그운잘 받아보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는 궁금한 거 없지. 뭐 그거랑 이제 뭐뭐 뭐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뭐 결혼이나 뭐 그런 쪽. 결혼은 할수 있고 내가 내 화만 조금만 줄이면 돼. 네. 본인 화만 조금만 줄이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에? 그러고 우리 그 남녀 관계에서 내가 맞춰가야 될 부분은 맞춰가야 되고 내가 수그려야 될 부분은 수그리잖아. 그러면 내가 맞추고 수그린다고 생각을 했으면 끝까지 좀 가. 하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아이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 한마디면 모든 게다 깨져. 그때까지 갔던 게. 아셨지? 그러니까 좀 화만 좀 줄이셔. 아셨죠? 네. 또 다른 거. 다른 거는 뭐 크게 없는데 그냥 뭐 전체적으로 아무튼 뭐 다른 올해 아무튼 개면년에 뭐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뭐 들어오는 사업이 있으면 진행하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무조건.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 그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도 괜찮고, 어떤 사람이 뭔가를 탁 던져주면 그걸 탁 잡아먹는 것도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